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11월 달에 비하면은 아주 굉장히 따뜻하죠. 자, 오늘의 영상은 일단 한번 보실까요? 어떤 영상인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게차가 있고 저 앞에 콘테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 콘테너가 있죠. 여기 콘테너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언덕길이에요. 언덕길. 그리고 폭이 6m가 안 나오죠. 딱 봐도 저걸 들고 나오려면은 콘테너가 옆, 저 이제 제가 지게차 여기로 들어가서 이걸 떴다고 쳤을 때 이걸 들고 나오려면은 이렇게 돼야 6m가 되거든요. 지게차가 이쪽을 바짝 붙어야 돼요. 바짝 붙었을 때. 지게차 여기서 떠서 나오게 되면 6m인데 이 높이가 여기 이제 걸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언덕에 걸려갖고선 이 콘테너를 높이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 굴뚝도 있기 때문에 여기 굴뚝도 있잖아요. 굴뚝. 이 높이 이상으로 콘테너를 높이 들고 나와야 돼요. 높이 들고 나와야 돼요. 엄청 높이 들고 나와야 되는데 또 여기 보면 전기줄이 있어요. 전기줄에 걸립니다. 더 많이 들게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 여기 또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요. 지게차를 바짝 붙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까딱해서 여기로 지게차가 굴러떨어지면은 콘테이너 들고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형 참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은 지게차가 여기서 세로로 떠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콘테이너를. 근데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노지에 있던 콘테이너고 또 세로로 뜨게 되면은 이거는 다 부서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방법은 안 되고 또 가로로 떠서 나오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 저는 이제 그냥 오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크레인을 불러서 떠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거 치워주시는 분이 화물차 사장님이신데 또제 친구의 친구예요. 아는 분이라서 또 그냥 갈 수는 없고 제가 여기서 들고 있으면은 저 화물차가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돌리려고 생각하니까 잘못 돌리면 지게차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떠갖고 올라올 거예요. 후진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물차 와 있죠? 지게차가 콘테너를 못 갖고 내려가기 때문에 지게차가 여기를 이제 콘테너를 들고 못 내려가니까 저 화물차가 이 후진으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후진으로. 후진으로 올라오면 제가 이제 실어주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푹 빠지는 데죠? 푹 빠지게 돼 있고 이 높이 이상 들어줘야 되고 하여튼 별로 안 좋습니다. 상황은 지게차가 콘테이너 들고 내려오지 못해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거 언덕이 높다 보니까 지게차도 잘못 올라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콘테이너 안에 짐이 굉장히 많이 들은 거예요. 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게차로 들어보니까 뒤쪽에 들리죠? 자, 지게차로는 제 4.5톤 지게차로는 이 콘테이너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발을 빼죠. 자,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서 일을 안 하고 오고 싶어 갖고 못한다고 이제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런 일 하다가 잘못되면은 정말 낭패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그래도 또
왔으니 한번 해봐야 되겠죠. 뭐 오늘 바쁜 일도 없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물건이 너무 많아요. 결론은 이 안에 있는 물건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문을 열어갖고 안에 있는 물건을 빼내야 돼요. 자, 지금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부수고 있죠. 문을 부셔갖고 저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건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문으로 보니까 이 지게차가 못 들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그 텐트 가득 들어있어요. 텐트가 엄청 무겁죠. 한 20kg 되는 것 같아요. 10kg에서 20kg 정도 되는 텐트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지게차를 뒤로 빼놓고 저기 있는 물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보통 많아야죠. 저도 이제 같이 빨리빨리 빼야죠. 뭐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빨리 물건을 빼내고 컨테이너를 얼른 떠서 내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상태로 제가 들고 화물차가 후진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저 화물차가 자, 화물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컨테이너를 여기다 얹어주는 거죠. 가만히 제자리에서. 자, 이제 물건을 다 빼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물건을 빼내고 나서 들었습니다. 자, 이제 화물차가 올라오고 제가 컨테이너를 실어줍니다. 그러나 이제 일이 잘 끝나야 되는데 잘 못 끝나죠. 무엇이냐, 화물차가 후진을 하면서, 자 보세요, 후진을 하면서 요거 아까 요거 서 있었죠. 평상 사이로 화물차 뒤에가 걸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앞으로 뺐다가는 그 안에 후진등 같은 게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텐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하나에 10kg에서 20kg 정도 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어 있으니 뭐 지게차가 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일단은 실었어요. 실었으니까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부분에 지금 저걸 빼내야 되는데, 아, 답이 안 나오네요. 일단 지게차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다리 있잖아요, 다리. 요 다리가, 저쪽에 있는 다리가 저기 끼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제가 살짝 들어주고, 화물차를 앞으로 뺄 거예요. 자, 빠졌습니다. 이제 요거 대충 실어줬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다시 똑바로 실어주면은 오늘 작업 끝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정말 하기 싫었던 작업이지만 이 또 화물차 사장님이 또 친구의 친구, 뭐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뭐 둘이 또 열심히 호흡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저분이 또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거 사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마냥 거부만 하고 올 수는 없었죠.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 그냥 다른 곳이었으면 제가 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왔을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바로 이런 상태라면은 제가 이 여기가 이제 언덕길이잖아요. 언덕길이고 여기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데고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에요. 만약에 이제 콘테이너를 들고 내려와라 그랬으면은 못 오는 거죠. 그리고 저분 이제 화물차가 이 뒤로 후진을 들어왔으니까 망정이지, 후진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 땅이 좀 흙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물은 땅이기 때문에 화물차도 간신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간신히 정말 어거지로 실은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콘테이너 안에 있는 짐도 다 빼내고, 그짐 빼내는데도 한참 걸렸거든요. 셋이서 짐을 빼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간신히 뭐두 타임 안에 끝나버렸는데, 정말 이런 작업은 잘안 하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냥 이런 작업은 그냥 애초에 그 크레인 있죠? 크레인 작업이 맞다고 봐요. 크레인 작업. 크레인 세워놓고선 크레인으로 빨딱 떠오면 되는데, 아, 이거 참, 크레인은 좀 요금이 많이 나가죠. 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 쓴것 같은데 좀 무리한 작업이었어요. 지금 동영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기 싫은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올리려다가 한 작업입니다. 어쨌든 뭐 무사히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자, 그럼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